오늘 인뎁스 30에는 삼프로 TV 유종훈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네. 전 세계 규제 대장 EU. EU 정부 네. 예, EU의 판단은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밤에 갑자기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속보가 밤에 뜨면서 저도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뭐 예전부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온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는데 역시 좀 생각보다 EU가 빨리 손을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이게 보시면은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U 그리고 이제 일본, 미국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지금 경쟁 당국에 지금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갑자기 합병에 대해서 기업결합 승인을 해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EU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EU한테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걸었던 조건 자체가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매각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점 노선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이제 바르셀로나라든지 이제 파리, 로마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지금 그걸 이관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좀 빠른 이제 합병안에 대한 걸 가져왔었고요. 또 이제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사실 지금 아직까지 대한항공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화물 사업을 매각을 하라 말하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조건부로 우리 그러면은 매각하는 거를 분리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갑자기 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근데 어제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뭐 일지 한번 보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이전에 HDC 한번 잠깐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현대산업개발. 네, 현산에 들어왔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바로 손을 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때 11월 달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겠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이제 기업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독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에 대한 그런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4개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21년도 바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쭉 보시면은 튀르키예,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계속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공정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 공정위에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거니까 마음대로 승인해주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WTO라든지 국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독점이 우려가 되는데 니들이 왜 마음대로 해줘라고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이랑 또 이제 EU 아까 말씀하신 것 정말 까다롭습니다. 거기 이제 승인을 어느 정도 넘어왔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때 넘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바로 지난달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또 이제 일본을 했고 이제 이번에 EU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도에서도 지금 구분응선 넘었다. 미국이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안 해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네, 미국이 전문 용어로 나가리. 일단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네. 다시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는 거죠. 네. 작년에도 이제 EU한테서 이미 이제 5월 달에 그때 한번은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거 안 돼. 니들이 갖고 온 거는 부족해라고 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조건부 승인안을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거를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부라는 게 결국은 네. 이제 합병을 하는 거는 항공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코로나19를 잘 어떻게 힘들게 잘 넘겼던 굉장히 알짜 사업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까지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합병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기업이 합칠 때만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2 플러스 알파라고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은 매출이 한 20조가 넘을 거고 또 보유 항공기만 해도 230대가 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프랑스라고 하는 회사보다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게 되면서 메가 캐리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는 미국, 중국과 이제 뭐 이렇게 어깨를 겨눌 수 있는 큰 항공기를 큰 항공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가 예. 이제 이후로는 많이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객보다도 화물이 많이 중요해졌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말씀하셨듯이 화물 사업 덕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때 이제 화물 사업 비중이 76.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가 있는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72.5%였고요. 와. 근데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넘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아. 그러면서 비중이 20.2%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만약에 떨어내고 나면은 과연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 4개 노선을 지금 양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양도를 하는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의 슬롯과 노선을 배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아시아나 항공이 유럽에 지금 취향을 하는 게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4개 노선에다가 이스탄불과 런던이 있는데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국의 경쟁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슬롯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것까지 내놓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이스탄불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한국 대 바르셀로나 노선을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나머지 노선도 지금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경쟁 그런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사실 당연히 타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우려했던 건 이제 영국이랑 일본에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영국이랑 중국에서 슬롯을 얻을 때 그 승인을 얻을 때는 우리 슬롯을 다 그 나라의 항공사들한테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에어나 이런 데가 준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버진 애틀랜틱으로 넘겨주게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9개 슬롯을 내놨어요. 뭐 권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슬롯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죠. 정치력, 외교력 엄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게 돈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다행,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혜 항공사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4개 노선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화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뭐 인천, 에어 인천, 이런 곳으로 지금 후보군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 회사들 이름이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기엔 좀 민망한데, 네.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을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는 비행기는 있어요? 지금 330이라고 하는 게 하나 330이라고 A330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세 대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호주 노선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노선이라든지 미주 노선은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나 그 티웨이 항공 보유 항공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A330이라고 하는 게 중형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활용도가 높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거리도 뛸 수 있고요. 중거리도 뛸 수 있고 단거리도 뛸 수 있는 되게 팔방미인 같은 그런 항공입니다. 이게 세 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 30개가 있잖아요. 운항하는 노선이. 예. 이 중에서 지금 시드니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지금 가장 멀리 가는 거고요. 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티웨이 걸 어떻게 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티웨이 입장에서도 우리가 구주 노선을 띄워본 적이 없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 네. 대한항공이 우리가 항공기도 빌려주고 그리고 사람도 빌려주겠다. 쉽게 말하면 승무원까지 운항 승무원, 기내 승무원 다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조건부 승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라운지도 빌려줘요? 라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좀 추가 시제를 네. 해보겠습니다. 예. 모닝감이라서.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할까요? 지금 논란거리가 많은 게 지금 똑같은 A330 다섯 대를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져오는 부채들을 같이 떠안게 된다고 해요. 리스 부채. 네.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 주주들이라든지 티웨이 항공에 이제 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이거를 받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대한항공에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우리가 거기 넘어갔다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리고 또 임금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대한항공을 이번 올해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내년 후년으로 넘어갈 때 과연 임금 기준이 대한항공으로 갈 거냐 TWA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뭐 여기저기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물사업부도 네. 이게 그냥 화물사업부 그러니까 화물사업부인데 이게 등치가 네. 그 LCC들이 받기에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화물사업부는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LC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처음으로 화물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 여객이 완전히 죽어버리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중국이랑 일본 노선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두 나라 다 당시에 셧다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항의 95% 정도가 지금 그때 죽었고요. 그래서 늘렸던 게 화물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물사업을 끼케야 한 3년에서 5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 유력한 곳은 당연히 제주항공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C 1등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애경그룹이죠. 네, 애경그룹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등 자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요? TWA 항공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경쟁 상대로 커지게 되죠. 또 하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LCC들을 통합 LCC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 대한항공 밑에는 진에어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밑에는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제주항공만한, 제주항공보다 더 큰 규모를 사실 갖추게 되고요. 아~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여객 분야에서는 제주항공을 이 통합 LCC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운항 능력 측면에서 1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 항공에 대한 인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업계들을 업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주항공이 조금 처음에는 많이 버거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 인천처럼 아예 화물 전용으로 하는 곳에서 인수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사실 거기는 자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건데. 네,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제일 큰 제주항공이 왜 유럽 노선 저 슬롯을 안 받을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자체적으로 지금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체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이관을 받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도 지금 굉장히 좀 논의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가는 걸로 했고요. TWA 항공에서는 지금 이 구주 노선을 받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주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이 지금 굉장히 경쟁 당국의 그런 심한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이 여기는 TWA를 줬으니까 뮤주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신생 지금 LCC 항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는 방안을 지금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긴 거리를 가더군요. 네, 거기는 네 보잉 787이라고 하는 그 신생 기체로 지금 전부 다 새 거고요. 또 이제 또 약간 이코노미석인데도 조금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비즈니스하고 거기 사이에 약간 네, 그런 느낌. 뭐 약간 조금 앞뒤를 넓게 해서 앉았을 때 막 그런 갑갑함이 좀 덜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항공 그런 좌석을 도입을 해서 요즘 인기가 많은데 그쪽이 현재 지금 뉴욕 노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운항을 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다른 노선 쪽도 지금 에어프레미아 이관을 해줘서 그 경쟁 당국을 좀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게 현재 대한항공의 계획이긴 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딱 그 진짜 항공산업 진출한다고 야심차게 막 자금도 모으고 비행기도 사고 그랬다 코로나 맞아가지고 네. 되게 힘들어하다가 정말 이렇게 그 우리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되게 강력한 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죠. 지금 거기는 사실 LCC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LCC의 요금으로 풀 캐리어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LCC보다는 조금 비싸고요. 거의 뭐 대한항공이 맞먹는 그런 항공료로 받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유 기자 열심히 설명하고 네.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서는 야, 그래서 그거 왜 하는 거냐, 그거. 1 플러스 네. 1이 2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갖고 시너지도 아니, 안 되는 것 같고. 알짜 다 팔고. 네. 그러니까. 알짜 노선 다 주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산업은행이 현재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에 8천억을 투입을 하면서 현재 한진칼 지분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시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에 백기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히스토리를 조금 뒤로 가보게 되면은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조현아 이제 전 부사장, 전 사장, 이제 그쪽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이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조현아 쪽은 사실 그때 와해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조원태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결합이다. 어떤 손실을 입더라도 결합을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에 이게 결합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무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8천억을 거기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한진칼에. 그럼 한진칼 지분을 빼게 되면은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항공이라기보다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승적인 차원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항공사들이 현재 메가 캐리어로 가는 게 한때 추세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델타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점점 더 대형화가 되면서 비용을 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까지 항공사 그 사업을 영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조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제 대한항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시안항공을 인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명분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업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고요. 근데 과연 이게 1+1이 1이 될지, 어쩌는 곳에서 0.6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요 노선을 다 아시아나항공을 다 떨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한항공 하나만 남고 아시아나항공은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은데, 현재 상황으로 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영국 노선 없어져 버렸죠. 유럽 노선 거의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뭐 원래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에서는 대한항공보다 더 잘했거든요. 거기서도 9개 슬롯 지금 반환해 버렸죠. 그러면서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과연 네 그냥 막 칭찬만 뭐 할 거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도움되는 게 전혀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경쟁이 있어야지만 가격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아 가격이 네. 떨어지잖아요. 판매 네. 가격이.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에 단 하나의 국적기가 남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에어프랑스라든지 뭐 KLM이라든지 굉장히 비싼 항공사처럼 이제 대한항공을 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항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항공 덕후분들, 네, 그분 예. 정말 그분들은 정말 지식이 깊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싸게 일품 요리를 먹어왔던 거를 이제 제가 주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일리지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이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혀 있죠. 부채죠, 당연히. 예. 네. 이게 둘이 합치면 3조 5천에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20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빨리 털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털 수 있는 게 마일리지예요. 근데 마일리지를 지금 쉽게 털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적용 비율을 낮춰버리면은 마일리지를 빨리 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에는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하더라도 2년 동안 각각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기업 결합을 할 때 그때 아마 마일리지 비중은 1:1이 아니라 1:0.8, 0.6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VIP 승객들은 굉장히 지금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기존 고객들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적기를 좀 저렴하게 타는 건 힘들지 않을까. 대한항공 같은 데들도 뭐 수익성 경영을 하는 건지, 예전에는 이제 뭐 비상구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가서 이제 요청하면 주고 뭐 그쵸. 그렇잖아요. 네, 비어 있으면 팔더라고 주고. 이제. 아네. 팔고 비상구석을 따로 팔아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노선은 그렇진 않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노선 팔아요. 네. 그 일부 노선이 돈 되는 노선 있잖아요. 네. 뭐 일본이라든지 미주 노선이라든지 그런. 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쉽게 말하면은 탑승률이 한 90%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승객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아, 그 자리 달라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네. 그럼 노약자가 돈 많은 노약자가 그 사면 어떻게 해? 그렇죠. 사실 아시겠지만 그 비상구석이라는 게 원래는 돈을 받고 파는 자리가 아니고 아, 그렇죠. 건강한, 비상 상황에 네, 그 네. 승무원과 같이 일해줄 사람을 태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
이제 항공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유료화를 처음에 했거든요. 이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사실 이코노미를 타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탈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탔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게 사업화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LCC들은 일찌감치 도입을 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작년부터 도입을 했고 대한항공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쩌면은 뭐 그냥 냅두는 겁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은 지금도 아시아나항공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비행기를 띄우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양강체제로 그냥 쭉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털고 싶을 테니까 다른 이제 인수자를 찾게 되겠죠. 근데 과연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처럼 크게 품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는 오케이, 좋다. 메가캐리어 좋다. 근데 1 1이 2가 되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2 밑으로 되게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요. 그러네. 미국을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원래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거 좀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가 벌써 한 3년 됐나요? 지금 이제 4년 됐죠. 이제. 4년 됐어요? 네. 4년 동안 아시아나는 계속 이쪽에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대등한 경쟁자였는데 지금은 네. 4년 동안 이게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뭐 결, 투자도 안 하고 좋은 거 다 팔고 뭐 네. 이거 막 완전히 허약해져가지고 네. 여기는 꽃놀이 패인 것 같아. 대한항공 꽃놀이 패 맞아요. 뭐, 네. 먹으면 조원태 회장 안정적인 지분금 확보하고 네. 만약에 나가게 되면 경쟁사 또 경쟁도 네. 거의 의미 없는 이거 저가항공 비슷한 게 돼버렸고 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나인데 다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안 와. 아니 뭐 골프계 유명해요 아시아나. 아, 네. CC 다시 안 온다고 너무 아름다운 CC. 네. 아, 아시아나 그쵸. 아시아나. 근데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할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네. 아... 부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 컸던 게 당시에 이제 항공기를 사들여 올 때 네. 리스를 받잖아요. 네. 보통 구매를 많이 못 하거든요. 리스를 받을 때 신용 평가라든지 사업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정해지는데. 아시아나는 점점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 생존을 하려면은 그런 부채부터 많이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독자 자력으로 사실 생존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는 취재 많이 했었는데 최고였죠. 구목으로. 예, 심지어 네. 그때 그렇게 비싸게 리스 받으면서 또 리베이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또 추억의 박상구 회장님. 순리대로. 네. 네, 순리대로. 네, 저 칼, 저 대한항공에도요. 네? 기내식에 네. 신라면 말고 불닭볶음면도 좀 채택해 주세요. 거기 PF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거 팔았을 겁니다. 그거. 그래? 예. 네. 왜? 기내식 그때 그 조현아 사장하고 뭐 싸우고 뭐. 근데 이름 아, 바꿨죠. 네. 조현아 사장이 지금 조현아가 아닐걸요? 네, 이름 바꿨습니다. 뭐 관심 없어. 네. 다른 거. 아, 근데 되게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이 1이 아니라 뭐 1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를 합병시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망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네. 정말 그러니까 합쳐도 별로 안 좋지만 안 합치면 더 안 좋은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아니, 저는 미국이 쉽게 안 해줄 것 같아. 네 지금 미국이 뭐 미국이 이제 하는 네. 거 보면 다 해줄 것 같이 하면서 네. 결정적인 순간이 뒤따라 확정. 이게 뭐 하나 잠깐 썰을 풀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DOJ를 움직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스타 얼라이언스가 세계 1위 항공 동맹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이랑 지금 코드쉐어를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합병이 돼버리면은 유나이티드는 아시아나 끈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델타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그런 힘을 모두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조금 그 부분이 네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문 유정훈 기자가 나름 자동차 아닙니다. 확실해 했네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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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라이브 이대로 마쳐야 되겠네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박근영 부장님과 또 누가 함께 하시죠? 네. 영성원 이사님 함께 하십니까? 하창환 이사가 저기 바뀌어 들어가요. 와, 두 분 또 굉장히 네. 또 신나게 준비하실 건데 장은 좀 빠지더라도 힘차게 코스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